자, 오늘 가볼 곳은 어디라고요? 네, 오늘은 마장동에 아주 아주 유명한 보넨브레드라고 아시죠? 아, 보넨브레드. 네, 거기 가려고 오늘 하루 종일 굶었고 우리가 사실 보넨브레드를 옛날부터 한번 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10만 유튜버가 되면은 기념으로 가자라고 정해놓은 식당이었거든. 근데 10만이 좀 오래 걸리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만 럭셔리 오마카세 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원조 한우 오마카세 전문점인 보넨브레드를 방문해보고 있는데요. 워낙에 미식가들 사이에서 호평을 받는 유명한 식당으로 1인 35만원이란 가격에 최고급 한우를 코스를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한 가격이라면 소고기집을 운영했던 소마님이 집에서 지지고 볶고 굽는 마닌카세를 만들기 때문에 굳이 방문을 해야 되나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명색이 맛집을 리뷰한다는 유튜버인데 부담스러운 가격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있는 이유가 당연히 궁금하잖아요. 때마침 소마님이 통 크게 한번 쏜다고 하길래 맘 바뀌기 전에 얼른 방문해보고 있습니다. 진행시켜. 여기가 진짜 마장동 그 근처네. 원래 뭐 나도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여기 보넨브레드가 원래는 그냥 정육점이었는데 여기 사장님이 정육점 안쪽으로 식당을 해가지고 좀 고급스럽게 해서 테이블도 하나였대. 좀 크게. 그리고 그냥 자기 혼자 다 집도를 한 거야. 일주일에 그냥 한 팀만 받아볼까? 그 대신 18명 이렇게 만들어서 오게끔 했는데 그게 터진 거야. 나중에 소문이 나서 우리도 8명, 10명 갈 건데 예약해달라고 해달라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속 문의가 있었던 거지. 가게 문을 오픈을 하는 날짜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지. 뭐 이렇게 하다 보니 브랜드 다 이렇게 보넨브레드라고 해가지고 진공 포장 되게 고급스럽게 해서 고기를 또 막 이렇게 팔게 되면서 되게 커진 것 같아. 거의 다 온 것 같아. 여기 발렛이 어디 있을까요? 우와, 여기 진짜 럭셔리하다. 차라. 바로 이곳인데요. 외관부터 남다른 3층짜리 건물 전체가 식당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저희가 온 곳은 신관입니다. 예약은 캐치 테이블 앱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데 본관은 지금 그냥 정육점으로 이용된다고 하고요. 총 4개층으로 운영되는 지하는 250만원에 8명부터 대관이 가능한 공간이고 2층은 단품 메뉴를 직접 그릴링해 먹을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캐주얼 다이닝으로 운영되고 있었고요. 저희가 예약한 곳은 룸이 있는 3층으로 했는데 35만원짜리 코스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이왕 온 김에 전 메뉴를 영상으로 담고 싶어서 예약을 했는데 여기는 지하보다 몇 개 구성이 빠져 25만원이라고 합니다. 뭐 지갑에 여유가 생긴다면 지하 1층과 캐주얼 다이닝도 소개 영상을 만들어 볼 예정이고요. 입구에는 미쉐린 가이드와 블루리본 서베이에서 받은 인증 마크가 붙어 있었는데 이런 걸 보면 괜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1층에 들어서면 확실히 가격만큼 럭셔리한 대기실이 나오는데 화려한 와인장 식장이나 인테리어가 지난번에 방문했던 오마카세 전문점인 이소고아보다 훨씬 더 고급져 보였습니다. 가운데 진열장엔 최근까지 미쉐린 가이드나 블루리본 서베이에서 받은 상패나 수상 경력들이 진열되어져 있었고요. 또 한쪽엔 고기를 정형하는 곳이 있었는데 뭔가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더 신뢰성이 가는 건 인지상정이죠. 되게 호텔 같은 느낌이다. 나 여기 취직하고 싶어. 저희는 약간의 대기 후에 매니저분의 안내를 받아 3층으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 엘리베이터가 없어. 어르신을 모시고 방문 예정인 분들은 이 점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층의 룸은 6명 정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세팅된 식기류부터 고급진 감성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의 코스를 집도해 주실 셰프님의 인사가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진행을 맡게 된 식사는 바로 준비되고 있고요. 다른 음료나 주류가 더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술은 저는 뭐 마신다면 그냥 와인 한 잔부터 메뉴판의 음료나 주류 가격대를 보니 와인은 쿨키즈 풀이라는 이점을 살려 와인 한 병은 꼭 챙겨가시길 추천드리고요. 소고기 먹을 때 레드를 먹어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잖아. 네,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진짜 고정관념이에요. 레드는 고기, 뭐, 화이트는 회 이런 건데 안 그래. 페어링이라는 게 음식은 어느 정도의 일정한 내가 맛이 없어도 얘는 맛이 있어도 있지만 그게 사실은 기준이 있잖아요. 술은 생각보다 마리아주를 찾아내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죠. 오마카세가 시작되기 전 말돈 소금과 통후추 이 두 가지가 미리 세팅이 되는데요. 뭔가 다른 느낌이 있을 것 같아 한번 집어 먹어봤는데 고추네. 이거는 고추고 이거는 결정이 되게 큰. 오. 짜다.
진짜 비용신 새끼들. 내가 나중에 생일이야. 그러면은 난 여기 예약해서 내가 초대하고 싶은 사람들 초대해서 이렇게 파티하고 싶어. 아니 1인당 35만 원이면 결혼식. 미안한데 생일 선물 안 받을 테니까 각자 갖고 와. 차례. 제일 먼저 등장한 건 맞이 음식인데요. 사실상 오늘 가오픈이에요. 원래 나오던 음식이 아니라 체인지되는 음식으로. 아 그래요? 바뀐 음식이 저희가 처음 드시는. 처음 와봐서 전에 어떤 게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쌀죽과 고기를 섞은 부각이고요. 이건 편육과 비슷한 모양이지만 고수가 올라간 편이고, 그리고 이름은 모르겠지만 수제로 만든 햄에 참외와 곁들여 만든 거. 전통한 과를 본따 만든 다시까지 사이좋게 하나씩 먹으라고 두 개씩 총 네 가지 구성으로 나왔는데요. 이게 먹는 순서가 있었는데 부각부터 왼쪽으로 돌다가 마지막에 다식으로 마무리를 하라고 셰프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사골육수로 만든 술인데 구성으로 한 잔씩 서비스 제공이 된다고 해서 기분이가 좋아졌고요. 저는 차를 가져와서 음료수로 대신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먹는 마지 음식의 맛은 과연 어떨지. 어떻게 첫입부터 이러면 이거 팔아도 대박 나겠다. 뭔가 감자칩 같은데 맛있네. 쌀 튀긴 거에 육포 약간 느낌이 있지.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 짧게 요약하자면 편육은 너무 기름지지 않으면서 고소함이 풍부한 고급진 느낌이었고, 직접 만든 수제인과 참외 조합의 이름 모를 이 메뉴도 뭔가 단짠이 있는 프로슈토 멜론 같은 맛이었는데 멜론 대신 참외를 넣어서 식감이 더 괜찮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다식은 바나나칩에 불고기가 섞인 느낌이었는데 이것도 처음 먹어보는 맛이라 표현이 잘 안되지만 입에 잘 맞아 만족감 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사골주는 저는 못 마셔보고 냄새만 맡았는데 향이 약간 사케향 비슷하게 느껴졌고요. 연태 고량주 같은 거 있지? 도수가 높다고 했으니까 고량주 느낌이 맞는데? 근데 개운하다. 다행히 곰탕 맛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메인을 소개해 주시는데요. 왼쪽부터 안심 채끝 살채순입니다. 와, 그런데 마블링이 정말 좋아 보였고요. 아까 그 되게 재밌는 말씀 하셔가지고 네. 레드 와인이 아니라 화이트 와인으로 케어가 가능하다. 네. 저는 저도 알고 싶어요. 사실 저 과연 고기를 먹으면서 케어가 가능한 술일까? 네네. 네. 한번 드셔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고기 굽기에 앞서 셰프님이 직접 담그신 술을 또 한 번 주시는데요. 아무튼 좋은 음식에 술을 공짜로 주시니까 머리가 벗겨질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누구인가? 무튼 맛은 제가 안 먹어봐서 모르겠고요. 소마님이 와인을 마시는 동시에 샐러드가 나왔습니다. 이거 맛있어요. 그냥 화이트 와인. 아 그래? 샐러드는 마른 멸치가 들어간 시저 샐러드로 여러분들이 아는 일반적인 샐러드의 드레싱보다는 약간 살찔 수도 있겠다 싶은 고독함을 가진 소스였습니다. 이걸로도 배 채울 수 있을 정도야. 이제 드디어 메인인 고기 차례. 첫 번째로 구워질 부위는 안심인데요. 굽기 전에 소금과 후추를 솔트베이핑 위에서 이렇게 뿌려주십니다. 이게 안심. 안심 첫 소리야. 이건 진짜 알맹이만 다 쳐낸 거야 지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안심 우리 사러 정육점이나 이런 데 가면 그냥 이렇게 빨갛잖아 색이. 근데 왜 이런 고깃집에 오면은 이런 핑크색. 숙성이 과정에서 색깔도 있고요. 그 소가 어떤 등급을 받았냐에 따라서 제 생각에는 그 숙성 과정이라고 여긴 웨데이징한 암소만을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고기가 어느 정도 초벌이 되면 레스팅 과정을 거쳐 서빙되기 전 다시 한번 숯불에서 괴롭힘을 당하는데요. 보통 고기는 육즙이 달아날까봐 잘 안 뒤집지만 여기는 엄청나게 고기를 뒤집으시더라고요. 자주 뒤집지 마 이러잖아. 한 번만 뒤집는 거야 이러면서 자주 뒤집어주시네요. 그거에 대한 오해를 자르고 네. 코팅하는 거. 네, 아 오늘 배워가야 되겠다. 그리고 어느 쪽도 기분 나쁘지 않게 정확하게 안심을 2등분을 하고 강판에 트러플을 열심히 갈아주시는데 송로버섯인가요? 예. 많이 갈아주시네. 그리고 안심에 트러플을 잔뜩 올려주십니다. 짜잔, 내가 돌아왔다. 자주 뒤집어도 된다라는 거죠? 저 부위에 따라서도 다르고 사실 네. 두께에 따라서도 다르고 네. 두께가 2.5에서 3cm 이상의 스테이크를 많이 구우신다면 네, 네. 환경에 따라서 또 다르겠지만 부위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 대류 현상이라는 현상이 있잖아요. 부위 안에 있는 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표면에 있는 열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이 수분이 뺏겨버리면 물질은 변성이 되고 다시 돌아오면서 자주 자주 뒤집어주면서 체크를 하면 되는 게 그런 거죠. 네.
트러플이 많이 올라간 안심은 포크를 찍었을 때 질감부터 부드러웠는데요. 단면을 보니까 거의 미디엄 레어 정도의 굽기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맛은? 진짜 고기를 먹는 건지 솜 먹는 건지 솜. 이 솜보다 훨씬 맛있어. 비교된다 좀. 전 어느 정도면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고기는 비슷한데 굽는 게 다를 수도 있어. 안심은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말돈 소금에 찍어 먹어봤는데 와 진짜 이 한 점을 먹고 왜 돈을 열심히 벌어야 하는지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제 채널을 걸고 이렇게 부드럽고 맛있는 안심은 보리털 나고 난생 처음이라 어딜 넣고 비교를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아 이게 어마무시하네. 안심이 없지 이래? 나 오늘 배웠어. 좀 다르게 구워봐야 되겠다 집에서. 차라. 이번에는 채끝 등심에 홀그레인 소스가 올려져 나왔는데요. 고기 먼저 이쪽 부분 먼저 먹고 이쪽 부분 그냥 고기만 한번 먹어보고 이 소스랑 같이 한번 먹어보고 아, 소금만 찍어가지고 원래 요 소고기는 맛있잖아. 근데 맛있는 거에 더 맛있게 어떻게 자칫하면 느끼할 수 있는 등심을 이 홀그레인 소스가 입안에 근사한 호사로움을 남겨줬고요. 진짜 미쳤다라는 얘기가 나네요. 이 소스는 여기서 마시는 거예요? 이 소스 너무 맛있네요. 고기도 맛있었지만 소스가 더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다음은 불판을 갈아 살치살을 구워주시는데요. 살치살은 확실히 원육이 좋아서 그런지 약간 쫄깃하면서도 입안에 스며드는 풍미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졌고요. 맛있어요? 살치 입에서 녹는다. 질기다라는 그런 게 전혀 배불러. 어떻게 하면 좋아? 이번에도 불판을 바꿔서 또다시 뭔가를 구워주시는데요. 이 종이에 쌓인 건 민어에 민치를 얹은 요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판의 가장자리엔 특수부위인 치맛살, 제비추리, 토시살 세 종류를 올려주시고요. 이렇게 가로로 세워놓는 이유는 고기에 있는 수분을 드라이하게 만들고 시어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튼 셰프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먹으니까 좋은 음식으로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고요. 다 구워진 종이를 펼치니까 햄버거 패티 같은 모양의 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적인 느낌을 살리기 위해 된장으로 드레싱을 해주시고요. 된장이 잘 스며들게 용접을 또 해주십니다. 짜잔! 민어와 민치의 조합은 마치 떡갈비 같은 비주얼이었는데요. 이 조합은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지만 떡갈비같이 부량이 느껴지면서 호슬하면서도 담백한 민어살이 이렇게 궁합이 잘 맞는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무슨 이런 독특한 맛이 있어? 자기 그동안 다이어트 한 거 다 도로묵 됐어. 너무 맛있으니까 다이어트가 걱정이 돼. 너무 맛있는데 이거? 여기는 어떤 상황에 와야 되는지 알았어. 조금 과장해서 오바해서 말하면 되게 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있잖아. 이 클라이언트를 접대할 때 이런 거 oh my God. 결혼 좋아. 아 결혼도 이렇게까지 좋은데 올까? 저희가 오늘 준비해드릴 거는 천호박 입자식 준비해드릴게요. 철박이 육회는 처음. 철박이 육사시면 많이 먹어요. 네. 왜요? 몰랐어요. 처음에는 한주역 말씀하셨죠? 네. 그분이 막 철박이 섞다가 이렇게 육회시 먹었잖아요. 네. 사실은 되게 육지로 쪽에서는 많이 먹던. 그래요? 아. 정인은 알고 있었어? 아니, 나는 안 먹었어. 차돌박이를 생으로 먹으면 배 아플까봐. 차라. 샬롯 그리고 차이프 그다음에. 고기만 느끼실 수 있게 참기름만 간단하게 해갖고 준비해드렸어요. 아, 맛있게 드시죠. 네, 감사합니다. 소스 이름을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라 잘은 모르겠고요. 차돌박이 육회도 처음 접해봅니다.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어때? 와. 아니 진짜로 어때? 나 지금 첫 도전이야. 두근두근해. 뭔가 상큼하면서도 고소한 풍미가 입안 가득 올라오는데요. 저 갑니다. 어때? 맛있다. 확실히 육사시미보다는 지방질이 있고 씹히는 식감도 육회나 육사시미와는 차원이 다른 느낌이라 상당히 만족감 있게 먹었습니다. 젤리 먹는 거 같아. 차돌이 생으로 먹으면 이런 거구나. 짜잔!
내가 돌아왔다. 이번에는 치맛살 차례인데 제가 너무 욕심이 과한 걸까요? 너무 분량이 많아 내용을 다 넣자니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이제부터 짧게 짧게 가겠습니다. 셰프님이 치맛살은 보통 6회로도 많이 먹는다는 내용이고요. 이 한 조각에 국기를 다르게 해서 여러가지 풍미를 느낄 수 있게 그릴링 하셨다고 합니다. 우선 끝부분은 약간 미디엄 레어 정도의 국기 정도였는데 상당히 부드러우면서 육즙의 풍미가 잘 느껴졌고요. 중간에 미디엄 웰 정도의 국기에선 고소한 지방질의 풍미가 진해졌고 마지막 한 점도 역시 넘치는 육즙과 고소한 풍미가 진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거 약간 안탕살 같아, 식감이. 이건 제비하고 메추리와 아무 상관없는 제비추리인데요. 육향이 진하면서도 쫄깃한 식감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향이 육향이라고 하면 네. 향이 굉장히 진합니다. 진해요. 그리고 특수 부위에 마지막엔 토시살이 구워지는데요. 이거 제비추리 토시살 고기 하시는 육부장님 있잖아. 그분이 그랬어. 제일 맛있다고. 짜잔! 내가 돌아왔다. 이번엔 토시살 차례. 확실히 오마카세가 좋은 점은 부위 하나하나의 특징을 다 들으면서 맛의 새로운 부분에 눈을 뜰 수 있다는 점인데 단점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먹어왔던 고기들보다 숙성과 전문적인 그릴링에서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 다른 곳에서 먹으면 과연 감흥이 느껴질까라는 두려움도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이 토시살도 제가 먹어봤던 토시살 중 가장 고급진 풍미와 육향을 느꼈고요. 이 부위를 드시고는 찬물로 드시고 왜냐면 찬물 먹는 순간 이 좋은 향이 비릿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거 조리를 잘해야지 딱 나올 것 같아요. 딱 맛있어. 다 이제 다 끝나가나요? 이번에 나온 건 이곳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메뉴 중 하나인 한우 카츠 샌드인데요. 고기가 거의 빵 두께랑 비슷하게 나와서 빵을 먹는지 고기를 먹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고기는 상당히 부드러웠고 같이 들어간 소스는 돈까스 소스. 여튼 이것도 단품 메뉴로 팔고 있다는데 솔직히 잠실에서 먹은 14만원짜리 버거보다 훨씬 더 저희 입맛에 잘 맞았습니다. 짜잔! 이번에 입가심으로 나온 묵은지 회인데요. 위에 올라간 건 레몬그라스랑 미나리 그리고 제피 등 여러가지가 올라가 있었고 그 밑으로는 광어 지느러미 회와 묵은지가 밑받침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털어넣어야 돼. 솔직히 손가락에 힘이 없어 그런 건 아니고요. 여튼 좀 느끼하다 싶은 타이밍에 입안을 상큼하게 만들어줘서 좋았습니다. 딱 지금까지 느끼한 걸 싹 한번 정리해줍니다. 그리고 배부른데 이거 딱 한 피스 먹는 걸로 해결돼가지고 좋아. 수원갈비 양념으로 만든 갈비가 올라간 이천쌀밥, 소고기가 들어간 된장찌개, 보조 출연으로 파김치, 명란젓, 청알 3종이 나왔고요. 갈비 한 점에 솥밥으로 갖춰진 쌀밥의 맛은? 갈비 너무 맛있네. 밥이 너무 맛있대. 된장찌개는 고기가 들어가 있어 좀 느끼할 줄 알았지만 뭔가 이런 곳에 어울리지 않을 만큼의 구수한 감칠맛이 상당히 좋았고요. 반찬들도 하나같이 다 맛있어서 밥과 갈비 반찬 삼합으로 먹으면 돼지 같은 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쌀국수 뚝배기. 와, 밥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쌀국수가 또 나왔고요. 쌀국수는 저희가 아는 일반적인 맛보다는 한국인들의 취향에 맞춰서 국수 맛이 거의 곰탕에 가까웠고요. 면도 상당히 부드럽고 술술 넘어가는 편이라 남녀노소 볼만하고 다 좋아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저희가 예약한 게 35만원 코스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은 25만원 이건 진짜 더 괜찮다. 브라이미 돈인데 25만원. 괜찮은데? 비싼 거 아닌데? 홈페이지에 예약해야 된다고 들었어. 지금 들어서 한 거. 예약 실수가 오히려 득이 됐네요. 아,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데 마지막까지 완벽한 사육을 해주시는데요. 아이스크림의 맛은 약간 수박 맛과 비슷한 맛이었고 그냥 마지막 입가심용으로 괜찮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지하 한번 가봅시다. 나중에 지하. 우리 오늘 너무 웃겨. 아니 돈은 굳었네. 지하 오늘 어떠셨나요? 히트 히트. 70만원 코스인 줄 알고 왔는데 50만원짜리 코스여가지고 기분이 좋아. 기분 좋거든요. 네. 밑에는 21가지라고 그랬잖아. 근데 좀 아쉽네. 홈페이지 들어가야지 예약이 되는 거래. 그래도 나는 만족했는데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근데 결론은 너무 맛있는데 양도 되게 만족스럽게 챙겨준다라는 거지. 다양하게. 그렇지. 무조건 선입견이 있어 사람들이. 당연히 비싸니까는 그 정도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는데 이거는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하이엔드
유튜버, 미슐랭, 쓰리스타, 뭐 오마카세, 이제 파인다이닝 뭐 되게 많잖아. 그렇다고 해서 다 만족스러운 건 아니야. 주당 2, 30씩 낸다라고 해서 다 괜찮고 다 최고고 이거는 절대 아니야. 그냥 케바케인데 보넨브레드 여기 같은 경우면은 진짜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촬영 좀 해도 되겠냐고 물어보고 왔잖아. 그러니까는 오히려 이 업장에서 최고로 서버를 해주시는 분은 그분을 흉은데도 불구하고 출근시키고. 그러니까 이분은 무슨 잘못이냐고. 고맙다. 뭐 말만 따라 공값하냐 못하냐 이 얘기가 아니라 여기는 돈 있으면 무조건 가야 되는 집입니다. 그냥 여기는 군만 말고 그냥 가서 잡사 이 얘기예요. 하긴 이렇게 비싼데 잡사가 뭐야 쌍티나게. 아 그래요. 그냥 여기는 한번 진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진짜로.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이유를 좀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제 동기부여가 확실히 됩니다. 나 성공해야 되겠다. 나 돈 많이 벌고 싶다 이런 느낌을 주지. 그냥 여기를 올 수 있게끔 내 자신을 키워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렇지. 오늘. 아니 자기 올 수 있잖아요. 올 수 있어도 자주는 못 오잖아. 올 수 있잖아 1년에 한 번. 그렇지 1년에 한 번은 한번 생각해보면 짜증난다. 그렇죠.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